You're taking the words from me. It's like I forget to speak. You're stuck in a circle of thoughts. Just give me your therapy. And I couldn't stand to believe it. And I do no wrong, I just leave it. She likes to change with the seasons. She likes to change with the seasons.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 피라미드가 방에서 직방으로 보이는 호텔 메리어트 매너하우스 카이로에 왔습니다. 여기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호텔이에요. 1886년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그 증축을 거쳐가지고 현재는 메리어트 브랜드를 달고 운영 중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랑도 역사가 되게 깊은 장소이기도 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이 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위치는 기자에 있고요. 카이로 공항에서 우버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택시비는 약 13,000원 정도 들었어요. 이집트가 물가가 많이 싸서 택시 타는데 조금 부담이 없습니다. 이 호텔은 피라미드 입구와는 택시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피라미드 입구랑 거리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피세권이라서 호텔에서 피라미드 감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맨하우스 가는 길에 피라미드가 동네 뒷산 마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멀리서 보이기는 하는데 두 개가 아무 의미 없이 길바닥에 이렇게 솟아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스핑크스는 의외로 작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도로 옆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처음 딱 보면 오 소리가 입에서 절로 나와요. 도로를 달려서 가다 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피라미드를 일단 가볍게 감상이 가능합니다. 매너하우스에 가까워지면 조금 더 크게 보여요. 피라미드가 두 개가 있는데 앞쪽에 보이는 게 쿠프왕의 피라미드, 그 다음에 위쪽에 골무처럼 씌워진 게 카프레의 피라미드예요. 여기가 호텔 입구고요.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우버기사의 신분증을 한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트렁크를 까고 들어가게 됩니다. 방문객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매너하우스는 쭉 들어가서 안쪽에 있고요. 이제 내려서 로비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메리어트라고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네요. 매너하우스 호텔. 지금은 메리어트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크인을 하러 들어가 볼게요. 중동은 보통 로비 들어갈 때 이렇게 보안검사를 가볍게 거치고 들어갑니다. 호텔 규모에 비해서 프론트는 되게 협소해요. 저는 오늘 여기서 2박을 하게 되고요. 저는 2박 전부 다 포인트로 예약을 했고요. 3만 포인트에 2박, 6만 포인트가 들었습니다. 이게 시기에 따라서 2만 3천부터 4만 6천까지 다이나믹하게 포인트 소요량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가 돈을 내고 투숙하려면 4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메리어트 포인트나 아니면 신한 메리어트 본보이 카드 그 무료 숙박권을 쓸 수 있으면 여기다가 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로 널리고 널린 메리어트 티타늄 등급을 갖고 있어서 조식하고 라운지를 제공을 받았고요. 웰컴 기프트로 소다하고 페스트리를 선택을 했어요. 오늘 투숙할 룸은 피라미드 뷰 스위트룸입니다. 메리어트 스위트 쿠폰을 써서 승인을 받았고요. 여기 룸들 중에 피라미드가 보이는 방은 따로 카테고리를 나눠놔서 돈을 조금 더 받아요. 그래서 포인트로 기본방 예약하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시면 프론트에서 피라미드 뷰로 예약을 변경을 한다고 하시면 한 $100 정도의 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메리어트 호텔이 되게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어서 되게 큰데요.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 빌딩은 표시된 요곳에서만 조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거실이 아닌 침실이 먼저 나오고요. 발코니로 이렇게 나가면 피라미드가 벌써 뜨문뜨문 보여요. 야자수에 가려진 피라미드가 정통으로 보입니다. 이 호텔은 정면 피라미드 뷰하고 파셜 피라미드 뷰가 있는데 저는 정면 피라미드 뷰예요. 자, 여기는 바로 옆에 거실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가 정통으로 보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보이고 하나는 가려져 있네요. 이 거실은 혼자 쓰는 데는 약간 사치입니다. 그렇게 새 거 같은 컨디션은 아니고요. 침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새 거는 아니에요. 욕실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같은 모습으로 낡았지만 관리가 조금 잘 되어진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비품들도 전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 방만 보면 그냥 관리가 잘 된 연식이 조금 된 호텔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침구도 관리 상태가 좋아서 냄새도 안 나고 산뜻했습니다.
와, 이게 방에서 보는 피라미드가 이게 조금 현실감이 없어요. 약간 황토색에 뒤범벅된 그 사막의 느낌의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야자수에 앞에 잔디도 많고, 약간 뭔가 테마파크에 온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돈을 쳐바른 피라미드 뷰예요. 조금 이따가 피라미드 갈 거거든요. 그때 바로 앞에 피라미드 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메리어트 클럽 라운지 M클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메리어트 등급이 있으시거나 클럽룸을 이용하시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뭐 근처에 식당이 있긴 하지만 도보로 꽤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메리어트 티어가 없다면 클럽 라운지를 추가하셔서 저녁에 해피아워를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녁에 진행되는 이브닝 칵테일 해피아워 시간이에요. 아시아권을 제외하고는 해피아워가 진짜 술안주의 느낌으로 되게 간소하게 나오는 곳이 꽤 많은데요. 여기는 아주 괜찮습니다. 라운지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고요. 저는 오히려 유럽보다 이집트나 뭐 인도 이런 데서 인종차별을 조금 당한 적이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차려진 거는 그냥 타파스 형태의 단품들이 많습니다. 향신료도 그렇게 안 세고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 짜고 감칠맛 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들 괜찮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한무대기 갖고 와서 시작을 하고요. 이건 아라빅 스위츠들인데 이것도 갖고 와서 돼지처럼 좀 즐겼습니다. 와인은 직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따라주시거든요. 네, 일단 궁금해서 영상은 담아왔습니다. 호텔 규모에 비해서 라운지가 굉장히 작은 편이기는 한데 사람이 많이 없어서 쾌적하더라고요. 다들 관광을 많이 나가셔가지고 저녁이 되면 피라미드에도 불이 들어와요. 호텔 가든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를 산책하시면서 사진도 좀 찍으시면 좋겠네요. 여긴 낮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투숙객이 아니라도 들어와서 사진 찍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으로 다시 와서 내일은 피라미드를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발코니에서 피라미드를 한번 싹 봐주고요. 침대에 누워서도 피라미드가 보이는데 이게 사실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렴하게 이게 되네요. 잠을 후딱 자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바로 발코니로 나가면 또 이렇게 피라미드가 보이고요. 이게 아침이 훨씬 보기가 좋네요. 자, 일어났으니까 이제 조식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조식당이 또 죽여주는 피세권입니다. 조식당은 규모가 꽤 커요. 뷔페식이고요. 다양한 음식들을 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요리도 물론 있고요. 중동답게 후무스류들이 되게 강하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들도 투박하게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장어예요. 이집트 조식당들의 장어가 이렇게 좀 많아요. 꼬리부터 좀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과일들도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파라오랑 같이 아라빅 스위츠 요 크네파라고 하는 이집트 다과가 있어요. 요거 엄청 맛있습니다. 꿀 발려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그 다음에 주스들은 생과일 주스들이 있고요. 조식당 자리는 이렇게 내부에도 되게 많은데 최대한 일찍 가셔가지고 보시는 야외석을 이렇게 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피라미드를 정통으로 보면서 조식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짝 늦어서 한 칸 뒷자리로 왔어요. 요거저거 담아서 왔고요. 제일 앞자리가 좋기는 한데 뭐 뒷자리도 나쁘진 않았어요. 드시다가 자리가 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처럼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렇게 푸른 잔디들이랑 피라미드가 이렇게 보여요. 조식을 야외에서 먹기 때문에 약간 여행 온 맛도 나고 피라미드도 보고 아주 좋습니다. 조식을 후딱 때리고 방으로 돌아와서 할 거 없이 또 평화롭게 피라미드 멍 때리기를 좀 했고요. 여기 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동은 해가 지면 수영장을 안 하더라고요. 대충 오후 7시에서 8시까지가 운영 시간이고요. 상당히 넓은 수영장이에요. 이 호텔 수영장이 이집트 최초의 호텔 수영장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위치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여기는 흡연도 가능하고요. 풀바도 있지만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수영을 좀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옮겨야 돼요. 하루만 스위트룸이고 두 번째는 그랜드룸으로 옮겼습니다. 이 방에서는 피라미드는 안 보여요. 방 구조는 여기가 욕조도 크고 그 전방보다는 훨씬 좋은데 피라미드가 안 보이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발코니도 있고 가든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건물 복도에는 그 맨하우스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갤러리처럼 전시가 돼 있어요. 여기가 얼마나 역사적인 공간인가를 투숙하면서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 보면서 지금의 호텔 위치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최초의 맨하우스는 지금 리뉴얼 중이에요.
공사판이라서 접근이 안 되고요. 여기가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독립을 최초로 의결한 카이로 선언이 이루어졌던 최초의 매너하우스 건물이에요. 아, 근데 리뉴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뒤뜰 가보시면 카이로 선언 기념비가 있어요. 여기서 기념사진들 많이 찍으셨는데 지금 공사 때문인지 아쉽게도 이렇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꼭 보고 싶었는데 접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가든 쪽으로 와서 이쪽은 푸릇푸릇해서 이집트 안 같아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피라미드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우버를 불러서 타고 갔고요. 대충 25 이집트 파운드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 택시비 너무 싸서 좋아요. 제일 먼저 피라미드 명당 피자헛에 왔습니다. 피라미드 바로 앞에 있는데 1층이 KFC고 2층이 피자헛이에요. 1층 말고 2층 올라오셔서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2층 뷰는 이렇고요. 여기 진또배기는 3층입니다. 루프탑이고요. 루프탑이라서 여기가 피라미드 명당입니다. 피라미드랑 스핑크스를 한눈에 조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근처에도 숙소들이 있는데 룸 상태는 그냥 보통 관광지 숙소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엇비슷한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자도 받아와서 이렇게 피자와 함께 인증샷 찍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피자는 신으로 시켰는데 자존심 상하게 너무 맛있어서 이틀 내내 와서 두 판 먹었어요. 맛있기는 진짜 맛있습니다. 아무튼 당일치기로 오시더라도 피자와 놀러오셔서 주문하시고 인증샷 저렴하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피라미드로 입장을 해볼게요. 피자헛에서 바로 보이는 매표소에서 표를 사시면 되고요. 표를 살 때 명찰 맨 사람들이 자꾸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냥 다 씹고 그냥 표 끊으시면 됩니다. 되게 공식 가이드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냥 씹으시면 돼요. 여기 입장료는 피라미드를 겉에서만 보려면 240파운드 정도고요. 피라미드 내부는 또 비용이 발생해요. 처음 오셨다면 한 번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다 봤어가지고 이번에는 패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쿨하게 표를 받고 옆에 작은 집으로 들어가서 소지품 검사 한번 하고 내부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도 말을 안 겁니다. 누가 말 좀 걸어줘야지 뭐 이벤트가 하나 나오는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줍니다. 옛날에는 되게 끈질기게 따라 붙었는데 요즘은 그냥 노 해버리면 붙지도 않더라고요. 이집트 피라미드 관광 오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루는 호스텔이나 호텔에서 연결된 투어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통해서 한번 쓱 가이드 투어로 훑고 저는 그 다음날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한 번 더 즐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와서 설명을 한번 싹 듣고 그다음에 다음날 와서 복기하면서 제대로 된 감상을 하는 방법이 어느 유적지를 가나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왔을 때는 호스텔 가이드 차량 타고 한 바퀴 싹 돌았었어요. 그 카이로 호스텔들이 이렇게 투어 연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등쳐먹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등쳐먹으면 그 호스텔 평판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스텔에서도 투어사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스핑크스를 포함한 인증샷은 입구 근처가 제일 한눈에 잘 담기는 것 같고요. 들어가셔가지고 스핑크스 앞에도 큰 공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통 도보 코스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좌측으로 쭉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투어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피라미드와 함께 낙타들이 쉬는 곳이 있고요. 여기서 낙타 쇼 붙이고 타시면 좋기는 한데 저는 그냥 걸어가려고요.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기념품을 옆에서 좀 팔고 있어요. 가격은 당연히 시내 기념품 상점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카넬 칼릴리 시장 가셔가지고 기념품은 한 번에 몰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다 똑같아요. 너무 더워. 아, 그리고 햇빛이 너무 세서 선글라스는 꼭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깜빡 잊고 안 가져와서 그 피카츄 선글라스 요거를 진짜 찐으로 쓰고 다녔습니다. 자, 이제 스핑크스가 보이네요. 첫날은 혼자 왔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놓고 동영상을 좀 찍었어요. 혼자 다니면 문제가 이렇게 사진을 못 찍잖아요.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see the line payment. Coming to the swing. The one checking me, I'll do that, I'll do that to you. 다니시다 보면 곳곳에서 이집션들하고 관광객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가시면 돼요. 뭐 일상이라서 사기치면서 돈 좀 더 달라는 건데 피라미드 쪽 애들이 들어갈 때랑 다르고 나갈 때랑 말이 달라서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쇼부본 가격에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튀면 됩니다. 스핑크스 쪽으로 왔고요. 스핑크스가 그 머릿속에 있는 사이즈보다는 좀 작고 더 존못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못생겼어요. 그래도 가시면 꼭 눈에 오래 담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로 찍다가 이렇게 기억 안 나시지 마시고 눈으로도 꼭 오래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 스핑크스는 아주 귀때기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네요. 스핑크스 엉덩이 보신 적 없으시죠? 치명적인 뒤태도 조금 담아 봤습니다. 그래도 앞태보다는 조금 덜 정교하네요. 여기 또 싸워요. 올라가면 안 되는 데를 중국인들이 올라갔는데 관리자가 차이나라고 했다고. 이게 또 그 외국에서 차이나를 차이나라고 부르면 이게 약간 한중일 막론하고 발작 버튼이거든요. 칭챙총 다음으로 차이나인데 아무튼 차이나라고 불렀다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 구경을 뒤로 하고요. 첫 피라미드를 보러 가볼게요.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서 보는 거랑 또 달라서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유적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가서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요. 쓰레기도 많이 날아다니고 담배도 피고 초네임드 유적인데 방치를 해가지고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체감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걸터앉고 난리부르스를 쳐도 제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게 제1피라미드 쿠푸왕의 피라미드예요. 그 기자지구에 있는 가장 큰 피라미드고요. 요 녀석이 메인이자 랜드마크예요. 얘 내부도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한 번 정도 들어가 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내부가 오지게 덥긴 합니다. 폐쇄공포증 약간 올 것 같고요. 건너편에는 카프레이 피라미드가 있어요. 여기는 방금 개보다는 작은 녀석이고요. 맨 꼭대기에 골무 쓴 것처럼 약간 석회들이 남아있어요. 저게 외벽처럼 쭉 내려와서 그 위에 석회가 발려져 있고 아무튼 원래 모습은 새끈한 외벽인데 석회를 건축자재로 다 뜯어가느라고 이렇게 거친 뼈대만 남은 피라미드가 됐다고 하네요. 당연히 가까이 와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본체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 앞 돌덩이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지키는 애들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팁 지어주고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기 먹은 건가? 아무튼 지금은 지키는 사람마저 없네요. 가까이서 보면 돌 하나의 크기가 상당해요. 아, 요걸 어떻게 끌고 왔지? 요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별거 없이 못생겨서 역시 좋은 거는 멀리서 봐야 작품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얘는 제 동행은 아니고 생판 모르는 중국인이에요. 아무튼 피라미드는 요 두 놈 말고 다른 녀석들도 많고 그리고 이 주변에 차량으로 도시면 볼만한 곳들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처음이시면 호스텔이나 투어사 통해서 차량 끼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 왔으니까 낙타 타야죠. 피라미드 근처 오시면 이렇게 낙타꾼들이 있어요. 얘네가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먼저 다가갑니다. 사기를 쳐도 내가 친다는 마인드로 제가 먼저 다가가서 50파운드 약 2,000원을 보여주면서 나 사진만 찍을 거라고 그냥 돈 보여주면 쿨거래가 성립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쿠바 여행할 때 택시 탈 때 습득한 스킬인데 돈 보여주고 쇼부치기 이걸로 50파운드에 사진만 찍고 내리는 걸로 20파운드만 해도 됐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탔습니다. 둘째 날 동행하고 같이 탔어요. 사실 사진만 찍고 내리면 되잖아요. 우리 사기 먹을까봐 바짝 쫄아가지고 내리라고 아주 개피라를 떨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보다 보면 낙타가 엄청 불쌍하기는 해요. 이렇게 피라미드만 대충 훑고 오시면 한 3-4시간 정도? 요 정도 코스로 도시면 괜찮습니다. 생수 꼭 챙겨 가시고요. 담배도 꼭 챙겨 가시고요. 화장실은 있기는 한데 또 유료 화장실이 입구에 하나 있어서 현지 애들은 그냥 노상방뇨 하더라고요. 자, 피라미드를 다 보고 피라미드 입구 근처에 코샤리 집이 하나 있는데
이집트 음식 코샤리를 또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아 근데 이집 코샤리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네. 큰 거 시킬 걸.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한쪽은 물이 흘러 넘치는데 막상 현장은 메말라버린 요 피라미드를 한번 봐주고요. 여기서 중국분들 여신샷 많이 찍더라고요. 얘네 우리 한복 입는 것도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무슨 펄럭이는 천녀유혼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웨이보 미녀들이 막 와가지고 사진을 또 많이 찍는 명소입니다. 오늘 맨하우스 후기를 보셨는데요. 저는 원래 하루는 여기, 그 다음에 하루는 피라미드 앞에 있는 허접한 호텔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다가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자마자 1박을 추가로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위치도 좋고 아 이제 좀 고생할 나이가 조금 지나서 편하게 있고 싶었어요. 사실 피라미드 근처에서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메이커단 호텔들이 사실 얘 말고는 찾기가 힘들어서 얘가 그냥 지존입니다. 조식도 맛있고 조식당비도 좋고 부대시설도 잘 돼 있어서 아 리뷰만 아니면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여기 가는 건데 아 요번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숙박비를 통으로 지불하려면 굉장히 비싼 편이 돼버려서 신한 메리어트 본보이 베스트 카드 그 무료 숙박권을 활용을 해서 무료 숙박권 한도인 35,000점 안에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추가 포인트를 더해서 예약하시는 게 최고로 괜찮게 예약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만약에 피라미드를 훑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날은 카이로 시내에서 호스텔이나 호텔에 연계된 차량 투어를 통해서 피라미드를 한번 훑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여기 맨하우스에 투숙하던 뭐 지하철을 타고 미니버스를 타고 오던 다시 한번 그 첫날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곱씹으면서 훑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피라미드에 뭐가 많아가지고 백지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 이집트 갔다 와서 와 돌만 보고 왔다 이럴 거예요. 아무튼 오늘 맨하우스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항공하고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안녕히 계세요.